애기한테 장가 못 간 거. 저런 몸 건강 고민이지 뭐. 애를 잘 키우고 싶은데. 네. 네. 장사가 잘 되면 집안도 편하겠고. 이거 뭐야?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아니, 지금 이분들은 지금 다 여름 옷 입고 나만 이거 겨울 옷 입고 요새 프로그램이 이렇게 번잡스럽습니까? 요새 방송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렇게요? 아, 이렇게 더운 옷 입고? 그럼 뭐 이렇게 짠 외치는 거 뭐 이런 것도 없이? 요즘에 이제 자연스럽게. 아, 자연스럽게? 원래 여기 저 EBS 나와가지고 내가 오랜만에 좀 이렇게 좀 빛내 보려고 그랬는데. 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뒤에서? 아이고, 아이고. 나오세요. 나가는 거예요? 놀러 네. 나오셨습니까? 일로 나오세요. 아 놀고 네. 있었어요. 아니 네. 여기 저 우리가 여기 왜 왔냐고요? 우리 이정모 선생님. 저는 주부의 느낌으로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성화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50대 주부와 비슷해요. 심지어 가슴도 나옵니다. 아, 살쪄서 나오신 거를 그렇게. 예던길 알페 있으니 아니여고 의리. 옛날 어르신들의 행적에 그 답이 있습니다. 꽃 먹고 산 먹고 무징벅새 그려 뭐 이런 다른 기능도 그림에도 딱 그게 나와요. 이태백이 시에 나와요. 역시. 오! 오늘 꽃미남 대표시네. 예, 임재영 선생님. 예. 다행입니다. 예, 제 뭐 하는 일이 정신과 의사로서 정말 마음 아픈 분들을 달래드리고 급속 충전해드릴 수 있는 뭐 그런 자리. 여기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아. 예. 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찾아온 곳이 창신동 아니겠습니까? 경치 어떠세요? 지금 쫙 보세요. 뒤에. 이게 야. 진짜 서울이죠. 진짜 서울이에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울 성곽도 바로 앞에 있고요. 네. 그 추억의 서린 것이죠. 예, 딱 골목골목이 예. 저 집사람과 연애하던 곳이에요. 와. 박수근 선생, 화가. 네. 박수근 선생이 여기에서 작업을 하셨어요. 어릴 때 저 몰랐어요. 아, 백남준 선생도 이 동네에서 기획을 하셨어요. 네, 정말 몰랐어요. 우리 미술 쪽에서는 아주 태도와 같은 분들이죠. 아. 그러니까 유서 깊은 동네죠. 네. 자, 그러면 오늘 기대를 하면서 수상한 철학관 창신동에서 손님들 그러시죠. 막 바글바글 막 해가지고 와 주셨어요. 예, 미어 터지게. 아직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번째 손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시나요? 큰일이네. 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 혹시 찌라시 지라시라며 EBS죠? 야, 근데 보니까 진짜 잘 나왔네. 야. 내 사진이 제일 잘 나왔는데? 야, 이렇게 가파른 길을 우리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미용실, 이런 네. 미용실. 미용실. 들어가 보셨어요, 이런데? 어릴 때? 아, 여기 미용실이 아니라 무슨 꽃집 이런 데 아니야? 아니야, 이 앞에다가만 이렇게 해놓으셨겠지. 야, 이거. 들어가시죠. 예, 안녕하세요. 누룽지 드시고 계시네. 누룽지. 와, 우리 미용실 원장님 김나씨 너무 잘 보고. 야, 해. 소리 하나도 없어. 사람에서는 맨날 보지 마.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너무 날씬하고 예쁘네요. 제가 여기 종로 5가에서 약을 9년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저보다 누나였거든요. 그런데 재봉사들이 많았어요. 이 동네가 또. 재봉틀로서는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창신동입니다. 그러니까 방 한 칸만 있어도 다 예, 재봉 돌려요. 다 재봉 돌려요. 이 동네는 네. 시끄러운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아, 오토바이 그런 그러면 다니지. 미싱 소리 드륵드륵 익숙하고. 요런 요런 수상한 철학관이라고 뭘 하나 열었는데 예. 손님들한테 광고도 좀 해주시고 아 네. 그럼 되죠 네. 네. 여기 거울도 하나 붙이고 네 거울도 하나 붙여주세요 네 여기도 자, 붙이고 여기도 하나 줍니다. 여기도 하나 붙이죠 잘 좀 붙이세요 그 딱딱 네, 네. 붙이세요 자. 여기가 왕국왕이네요 네. 아이고 아 진짜 옛날 어릴 때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여기가 애 어른 할 것 없이 핫플레이스입니다 옛날에도 있었지만 요즘 더 젊은 사람 나이 많아서 다 할 것 없이 잘됐다 핫플레이스 오 장난감 사러 오셨어요? 여 수상한 철학관이라고 뭐 이 할미가 하나 열었어 저희 뭐 이런 수상한 철학관을 차렸습니다 수상한 철학관이라고 예. 뭘 차렸어요 네. 미혼 남편 자존심 상실. 남편이 속색이거나 뭐 이런 거 없어? 속 안 썩이긴 했어요. 아,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이따가 슬쩍 와요. 네. 저 언덕배기에 있어. 네네. 고민 혹시 이따가 있으시면은 오셔. 여기 뭐 남편 안 미워해? 늙은 것만 불쌍하지. 그래. 저 파란 하늘 구름 위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좋은 그대 있어 지금 난 행복합니다 종단지를 그게 많이 뿌리고 네. 포스터도 많이 붙였으니까 막 쏟아져 오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어떤 점에서 이렇게 안 오신다는 거는 단호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태평성대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태평성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 온다고 뭐 그렇게 슬퍼할 거 없습니다 아닙니다 고민이 그렇습니까?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아 그렇습니다 철학관을 연 이상 우리한테 태평성대가 네. 아니에요 첫 번째 손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시나요? 어? 뭔가 신발 끄는 소리 잘 소리 네 들립니다 오! 오! 아이고, 너무 예쁜 네. 분이 오시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편히 앉으시고요 네. 여기 올라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언덕백이라. 아, 택시 타고 왔어요. 똑똑하시네. 우리는 땀 펄펄 흘리고 걸어왔는데. 자, 그러면 어떤 상담을 받고 싶으신지 일단 그림으로 네,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언니 처음 보셨죠?
언니? 언니. 아, 언니. 이뻐? 어, 네. 그, TV보다 더 이쁘신데. 네, 네, 네. 실물이 더. 억지로 하시는 거. 입쪽을 봤을 때는 저희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이쁘죠? 그려도. 그래요. 어? 뭔가 난해한 네, 그림을. 네. 지금까지는 네. 거의 뭐 피카소급입니다. 네. 이해하기 어려운. 아, 무슨 그림인지. 자, 그러면. 일단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리셨지? 네. 저는 왕년에 잘 나갔던 커리어 우먼 예. 네,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예. 물류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일하다가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아기를 봐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기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도 강했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게 됐지만 그만두고 나서도 이제 회사 사람들한테 일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미련이 남는 거죠, 제가. 뭔가는 내 자신이 되고 싶은데 이제는 애는 커가니까 점점 더 내가 엄마 그 이상으로는 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맞아요. 상실감에 나는 어디로 애랑만 계속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을 이렇게 돌아보면 온 동네가 아이들을 다 키웠습니다. 예, 네,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 그림을 보게 되면은 평생도라는 게 있거든요. 아, 표술한 사람들이 네. 평생을 쫙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단원 김홍도도 그린 그림이 있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이의 첫 돌을 기념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을 딱 보게 되면은 아이가 돌상을 받고 있는데 그 주변에 할아버지가 제일 중심에 계시고 그 옆에 아버지 삼촌이 있고 다음에 그 어머니와 유모가 그 옆에 있어요. 아, 옛날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 육아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합쳐서 몫이 훨씬 컸습니다. 우리 전통사회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현대 펭귄이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현대 펭귄은 암컷이 알을 낳고 나면 암컷이 알을 낳으니까 어떻게 몸이 지쳤잖아요. 네. 먹이를 먹으러 가고 수컷이 40일 동안 알을 굶어가면서 키워내 그런 뿌리 우리 남자들도 40일 동안 좀 굶어가면서 네. 키워줬으면 좋겠다. 네. 네. 또 오스트리아에 보면 에뮤라는 또 커다란 새가 있어요. 타조 같은 새가 있는데 18개월 동안 새끼를 키워요. 아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제일 강한데 네. 왜 새끼를 여자만 키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사실은 저도 사실은 네. 저희 집사람을 혼자서 집안 얘기하시죠. 저도 뭐가 못 하나 그게 방송에서 하시는 얘기하고 네. 실제로 집에서는 그 하지 못합니다. 네. 제가 봤는데요. 그림 그리실 때 저는 그림 안 봤고 얼굴 표정 봤어요. 뭔가 표현을 하시려고 좀 열심히 하는데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뭐 피카소급입니다. 계속 울먹울먹 하시는데 울먹울먹 하시면서 참으면서 또 이렇게 옆에서 재밌는 얘기 했으니까 또 이제 웃으셨다가 다시 또 몰입하면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느낌은 우울증이에요. 아 진짜? 육아 우울증. 네. 육아 우울증인데 이게 뭐냐? 그 어떤 감정이 전달되면서 제가 사실은 보던 분들의 느낌을 받았고 또 실은 그림에 지금 보면 애기가 없어요. 아, 적병 다 이유식만 있고 애기가 아니요. 없어요. 없어. 애기를 못 그린 거죠. 실은. 애기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생겨요. 엄마로서 너무 이쁘기도 하지만 얘 때문에 내가 지금 묶여있고 정말 감옥에 갇혀있다는 느낌. 엄마가 너무 좀 바깥일 생각하고 하는 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 전업주부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기가 몇 개월이죠? 21개월. 21개월. 21개월 동안 전업주부로서의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직업을 갖고 일을 해보셨는데 이게 안 맞아. 그 안 맞는 게 내가 엄마로서 자격이 없나? 모자라나? 내가 모성애가 부족하나? 이렇게 다들 자책을 많이 하시던데요. 네, 네. 아닌 거예요. 착한 엄마, 나쁜 엄마 그 틀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엄마 이전의 나로 한번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였지? 네, 내가 누구인가를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셨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해소가 되시는지. 네, 뭐 어쨌든 하나의 문제를 더 얻어가는 그런 느낌. 나를 찾아라. 우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상한 철학가. 자, 그래서 일단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네. 저쪽에 우리가. 날리고 아, 네. 새로 잘 자신을 찾아보시라고 네, 펀치를 준비했습니다. 가셔서 자 하나 둘 셋 그림이면 충분히 뭔가 해낼 수 있어.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